네 여러분 아니 다시 천미천미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미천미의 천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콘텐츠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7년차 아이돌이거든요. 7년차 걸그룹이다 보니까 7년 동안 진짜 다양한 컨셉을 해왔고 그만큼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써봤어요. 직접 사용해본 것도 있고 또 샵에서 이렇게 받아본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좋았던 아이템 그래서 지금까지 쓰는 거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좋은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을 추려봤어요. 여러분들께 약간 아낌없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파우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아이는 제 데일리 파우치 그러니까 일이 없고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을 때 밖에서 수정할 수 있는 제품을 담은 귀여운 파우치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뭔가 내가 뷰티 크리에이터가 된 것만 같은 막 유튜버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쿠션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데일리로 쓰는 쿠션이에요. 바비 브라운과 디올인데요. 커버력이 조금 부족해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좀 홍조가 많고 저는 과자를 먹으면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과자를 먹고 잤더니 트러블이 올라왔는데요. 맞아요. 좀 문제예요. 얘는 진짜 촉촉한 아이인데 바르면 촉촉한데 다 하고 났을 때 약간 보송한 마무리가 돼서 좋은 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 쿠션을 빨았거든요. 그래서 깨끗했는데 지금 묻은 거예요. 진짜 빨았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약간 시원해요. 이렇게 발라봤는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쿠션이에요. 근데 바를 때 쿨링감?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열이 잘 오르시는 분들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톤 정리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이스. 바비 브라운. 이것은 게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예스. 손등에 점이 있어서 커버력 테스트하기 좋네요. 디올보다 조금 더 밝고 그리고 조금 더 커버력이 좋아요. 그 대신 쿨링감은 없어요. 이런 쿠션을 데일리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망의 색조인데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일단 이... 뭔지 모르겠죠? 이것은 수분 라텍스예요. 근데 이거 수분 라텍스를 그냥 이렇게 여기 넣어다니면 약간 습기가 이렇게 비닐에 차는? 그래서 이렇게 화장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주고 다니면 깨끗하게 싸다니실 수 있고 제가 오늘 사용해서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빨았는데 이거 오늘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빨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잔뜩 먹여서 촉촉한 베이스를 할 때 좋은 아이입니다. 얘는 베이스를 할 때는 저는 이 쿠션 퍼프로 해야 척척 발려서 쿠션 퍼프로 하고 수정할 때 또 그 퍼프를 쓰면 너무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분 라텍스로 수정을 합니다. 눈썹! 저는 원래 앞머리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눈썹을 진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가려지니까? 근데 앞머리가 어느 순간 없어지고부터 이제 눈썹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직 눈썹의 세계는 좀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릴 때 좀 편해요. 세워서 섬세하게 그릴 때도 이렇게 눕혀서 넓게 저는 일자로 눈썹을 그리는 편이라 이렇게 넓게 그릴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펜슬을 쓰면 깎는 게 되게 일이잖아요. 이 모양으로 깎으시잖아요 다들. 근데 제가 또 그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생긴 그냥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게 좋은 건 뒤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스크류 브러쉬가 까끌까끌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부드러워서 아주 좋고요. 이 아이는 섀도우지. 이것은 클리어인데요. 이런 컬러가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메이크업을 지금보다 더 연하게 하는 편이에요. 라인을 안 그리고요. 마스카라, 섀도우, 블러셔, 립 이 정도만 색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베이스 섀도우를 깔고 약간 그냥 눈명 약간 할 때 이런 컬러 쓰고 눈 밑에 잠깐 반짝임을 더해주는 아이 이렇게 딱
필요한 색깔들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 되게 유용한 초록색 이런 컬러가 없어서 사실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아이템? 근데 다 펄이에요. 그래서 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을 수 있는데, 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인 게 펄이 완전 살아있어요. 완전 빛나요, 영롱하게. 그래서 이 아이템 추천하고, 어쩌다 보니까 다 약간 라인이 비슷하네. 이 친구는 립 제품인데 글리터 립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끈적끈적한데, 이거 바르면 확실히 약간 통통, 약간 튀김 입술, 뭔가 확실히 뭔가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거는 완전 추천. 이건 진짜 완전 추천. 얘네는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많이 썼죠. 이거는 제가 제 진짜 리얼 데일리 아이템. 이거는 저희 멤버들도 극찬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바르기 편하다고. 뭐라고면 약간 이런? 전혀 매트하지 않은데 약간 립밤 느낌 나는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완전 촉촉이는 아니지만 약간 투명한 레드여서,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댄스 레슨 하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어야 된대, 그럴 때 막 급하게 바르라도 항상 발색이 예쁘게 잘 나오고. 그래서 멤버들도 되게 많이 빌려가고 같이 잘 사용하는 아이고, 얘는 같은 라인의 다른 색깔인데 얘도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썼어. 얘는 약간 핑크? 핑크인데 그냥 바르기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뭔가 라인 생각하지 않고 발라서 그냥 이렇게 비벼도 괜찮고, 립브러쉬로 섬세하게 발라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아이템, 다 쓰면 또 살 거예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 섀도우로 쓰기 좋은 맥. 이거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갔다가 그냥 구경이나 할까 했다가 너무 예뻐서 사버린 이런, 약간 베이스 섀도우와 포인트 섀도우의 사이, 그 어디쯤 이랄까. 근데 진하게 쓰면 약간 포인트 섀도우로 그냥 음영으로 쓸 수 있고, 진짜 넓은 브러쉬로 한번 가볍게 바르면 베이스 섀도우로도 쓸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고. 그리고 평소에 쓰는 건? 이건 진짜 많이 썼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마스카라만 하고 약간 복숭아 같은 느낌을 내볼까 싶을 때 살짝 얹어주면 어? 뭔가 화사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이것은, 이거는 제 언더에 빛을 내주는 형광등 아이템인데요. 좀 더 이렇게 더 반짝반짝하게 이거 바르면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셀카 찍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눈 밑에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발라서 면봉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반짝이가 이렇게 확 살아나면서 뭔가 딱 셀카 찍을 때 뭔가 환한 느낌? 그래서 꿀템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다 썼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는 진짜 추천해요. 이런 아이템이 많지만 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저의 데일리 파우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진짜 소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하실 제 활동 파우치를,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